예, 이번 에피소드는 제3장입니다. Managing State with State Machine이에요. 스테이트 머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할 텐데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 본문 교재 책에 있는 제 챕터 3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랩핑 앞까지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같이 제가 정리를 좀 하죠.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 둔 예제예요. Rules. 라이브러리의 코어 스테이트 룰즈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디렉토리 구조를 좀 보시죠. 먼저 코어에서 보드 코디넷 아일랜드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의 게임 룰즈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 게임은 다음 에피소드 주제이고, 이번 에피소드는 룰즈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그젬플에서 클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죠? 클락 코어 잼 서버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전에 이거 제가 서버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서버로 돼 있던 거. 요걸 젠 서버가 아니라 젠 서버라고 해서 젠 서버의 짝퉁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클락 코어 서버 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반복됩니다. 계속.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예제를 보시면은 코어 이그젬플의 예제가 있고, 여기 코어 이그젬플 예제 있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수 있도록 구성을 해 뒀습니다. 파일이 EXS 파일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EX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복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큰 파일 되는 파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젠 서버 파일, 요건 다음 에피소드 주제이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rules 요겁니다. IEX example rules 요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매출되지도 않죠.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코드를 룰즈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state.rule로 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구성이 좀 다릅니다. 책에 있는 것을 저는 일단 코어하고 스테이트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책의 교재하고 구성이 좀 다른데, 그리고 라인 수도 지금 현재 46라인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46라인이죠. 교재 책에 보죠. 요거는 그러니까 교재 책에서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룰즈가 있죠. 여기 스테이트 룰즈.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이고, 요 라인은 53라인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것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제가 한 5줄, 6줄, 4~6줄 정도 줄였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용도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도 제가 작성하는 것도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동작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동작 목표는 같지만은 내용은 조금 달라요. 요거 좀 줄이면은 44라인이니까 대략 한 10줄 정도 제가 지금 현재 줄인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모듈인데, 이 짧은 모듈에서 10줄을 줄인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작성한 것에서 한 서너 줄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아요 인스펙터가 있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줄여버리죠. 그러면은 42라인 딱 10줄, 그죠? 사이즈를 줄였어요. 코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코드를 줄이긴 줄이네. 코드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요. 코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The shorter the course are, the better. 그렇죠. 그죠? 왜냐니까 그만큼 버그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훨씬 더 쉽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로직, 코드의 흐름을 코드의 로직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죠? 그러니까 as long as입니다. but do not입니다. do not sacrifice the readability of the code. 코드의 가독성을 해치면 안 돼요. 코드의 가독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로지컬 로지컬 플로우 있고, 다음에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그러니까 펑션이나 배리어의 그 뭐에 아규먼트의 이름만 가지고도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쉽게 코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룰즈 같은 경우에도 체크 있고 이 add player
이게 뭘 하는 것인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스테이트에서 이니셜라이즈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플레이어즈 후 셋 보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러니까 보더를 셋한 플레이어들 해서 맵 셋 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필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룰즈라고 하는 스트럭처에서 이 필드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보는 사람들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1초 정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맵 셋 멤버, 그리고 등등등등 여기 있는 코드만 보더라도 셋 아일랜드, 그리고 게스 코디네이트, 그죠? 코드 내용을 봐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의 코드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 한돈,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대한 또 코드를 짧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하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코드하고 가독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코드 요 라인이 53라인이니까 제 코드보다 한 10라인이 더 많잖아요. 더 많으니까 가독성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제 코드가 가독성이 좋은지 레더빌리티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책에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 요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작성한 코드와 교재의 코드 두 개를 보시면 흐름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 하고 일단 IX example의 rules입니다. rules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동작하는지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죠. rules new 하고 rules check add player OK rules 넣고 OK rules OK rules 다 이렇게 넣어 놓고 했어요. 빠져나갔다가 첫 번째 이렇게 rules new 해서 새로운 rules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add player 해서 state add player set 됐죠. 그리고 다음에 rules state players set initialize에서 players set 그러니까 진행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있는 건 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겠죠. no match right signed 뭐 잘못됐네요. 아마 rules new가 return하는 것이 OK가 아닌가 봅니다. 볼까요? 그냥 rules를 return하도록 구성했군요. 가능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코드랑의 연결성 때문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Why not? OK. 그리고 rules. 그 또 차이점이 뭔지 한번 태스크를 생각해 보시죠. 태스크에서 몇 가지 태스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 그러니까 rules를 리턴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반대로 요런 모양 OK rules 리턴하는 거라고 요 두 개의 차이점 그죠? 디퍼런트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요렇게 뭔가 좀 복잡한 방식으로 하는지 그 용도가 뭐냐는 거죠. 요러한 그러니까 what is the usage입니다. 오버 오케이 요런 오케이 점점 요런 쉐입의 요런 리턴의 용도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스크예요.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에피소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면 동작이 할 거예요. 볼까요? 요렇게 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다음에 error는 error고 initialized 됐고 그리고 다음 rules 볼까요? players set 그 얘도 잘 동작을 하나요? 저 rules new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players set 이고 다음에 rules check position island player 1 이것도 볼까요? position island 요렇게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rules check 다 오케이 오케이 returnable base 그래서 요렇게 구성했어요. 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제가 작성한 코드들도 교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룰즈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책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재와 제가 작성한 것의 차이점 보시면은 책에 있는 책에서는 룰즈를 보시면 이렇게 다 룰 체크해서 룰즈가 먼저 나와 있고 그죠? 두 개의 아규먼트 중에서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어요.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즈가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 전달한 메시지죠. 메시지가 뒤에 있고 그런 식인데 제가 구성한 거는 보시면 이렇게 룰즈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메시지가 앞에 있습니다. 두 개 다 차이점은 없어요. 동작하는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두 번째. 왜? Why? Why? Did I position position rules rules struct yes struct입니다 struct after the message 그 이유 제가 rules struct를 뒤에 메시지 다음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 에피소드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룰즈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머신이잖아요. 스테이트 머신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클락 만들었었죠. 클락 할 때 클락이 있었고 코어가 있었고 서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였죠? 얘가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왜 머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어에는 비즈니스 로직이죠. 얘는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클락은 인터페이스 API. 이런 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코드도 여기 현재 보시면 이렇게 코어 부분하고 스테이트 부분하고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죠?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눠 놓지 않았죠. 책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같이 있어요. 다 그냥 모아뒀는데 이렇게 모아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대충 그 내용입니다. 스테이트 머신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현재 서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 그죠? 그리고 룰즈가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룰즈가 코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어가 아니라 스테이트에 제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룰즈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젠 서버예요. 젠 서버 게임 젠 서버를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에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한번 하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 그러니까 코어의 책에서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이 지금 여기 챕터 3에 와 있잖아요. 이 챕터 3에 와 있는 이 내용이 이 파트 2에 여기 뭐예요? 챕터 4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것 3장과 4장의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다음 에피소드에 연결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뭐 이상으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스테이트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클락 코어에서 서버 이 서버의 역할이죠. 그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서버의 내용 그대로를 이 교재에서 지금 현재 룰즈와 게임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룰즈하고 게임. 게임은 다음 에피소드이고 이건 이번 에피소드. 이건 얘는 챕터 3이고 그리고 얘는 챕터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